한국방송통신사 오늘의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양주시 회천일동은 지난 13일 덕종동에 거주하는 장애인 가정과 주택이 오래된 무허가 건물로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저소득 가정을 위해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회천일동 행정복지센터는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하나신협 두손모아 봉사단과 회천일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연계사업비를 투입, 슬레이트 철거와 지붕교체, 도배와 장판 교체 등 내외부 환경을 새롭게 정비했습니다. 이날 주거환경 개선 작업에 참여한 행정복지센터 직원, 하나신협 두손모아 봉사단 회원, 회천일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 모두가 함께 장시간에 걸쳐 구슬땀을 흘리며 지방 곳곳을 말끔히 정리해 쾌적한 환경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원 대상자는 경제적으로 여건이 되지 않아 환경 개선은 엄두도 못 내고 살아왔다라며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셔서 따뜻하고 쾌적한 환경을 얻게 되어 정말 기쁘다라며 연신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김도웅 회촌 1동장은 어려운 이웃의 환경 개선에 기꺼이 후원해 주신 하나신협 두손모아 봉사단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도 민간기관 및 단체들과 협력해 지역사회 복지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들의 복지 체감도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한국방송통신사의 뉴스였습니다.